약 10개월의 설레는 여정. 지난 5월 29일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2022-20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이 몸담고 있는 토트넘은 단 1점 차로 13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서 고배를 마시며 많은 한국 팬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토트넘이 그토록 바라던 마지막 대항전 티켓은 아스톤빌라가 차지했습니다. 7위를 지켜낸 아스톤빌라는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출전하게 됩니다. 아스톤빌라도 역전의 아이콘인 거 알고 계셨나요? 17위에서 7위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지휘 아래 프리미어리그 시즌 대반전을 써낸 아스톤빌라의 이야기를 저 SGS 매니저 유혜심이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빌라는 시즌 초반 11경기에서 단 2승을 거두며 17위까지 내려앉았지만 에메리 감독 선임 이후 무려 15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9일 브라이튼을 2대1로 제압하며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에 성공하는데요. 정말이지 에미리 매직은 명불 허전입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빌라는 레스터와 계약이 종료된 틸레만스를 영입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에미리 감독은 여름 재건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빠른 결정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틸레만스는 득점력을 갖춘 수비적인 성향의 미드필더인데요. 직접 공을 몰고 드리블하는 것에 능하며 킥력 또한 날카로워 패스를 통해 한 번에 전방으로 공을 전달하는 데 능합니다. 뉴캐슬과 아스톤빌라가 뜨거운 영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아스톤빌라의 역사 자체도 흥미진진한데요. 빌라는 버밍엄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클럽입니다. 1874년 11월 21일 빌라 크로스 웨슬리언 성공회 교회에서 잭 휴즈, 프레데릭 매튜스 등 4명에게 창단됐으며 1884년 조지 램지가 감독이 된 후 1887년 FA컵 우승을 하면서 명문팀으로 급부상했는데요. 램지 감독이 지휘한 42년 동안 리그와 FA컵을 6번이나 우승하며 제1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나는 땅에 도토리를 심었고 그 도토리가 참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말을 남겼죠. 하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1920년 마지막 우승컵 이후 37년간 트로피와 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후 1957년 북아일랜드 축구계 영웅으로 추앙받는 피터 맥팔란드의 활약으로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막강한 헤더와 치명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유명세를 펼쳤던 그는 FA컵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클럽의 영광의 순간과 강등의 순간 모두 함께한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스톤빌라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돼 있는 찰리 에킨입니다. 팀이 1부 리그에 있을 때도, 2부 리그, 3부 리그로 강등될 때도 팀과의 의리를 지키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과 충성심이 통해서일까요? 결국 팀의 1부 리그 복귀, 및 유로파 리그 진출이라는 꿈같은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1980년대에 빌라는 진정한 전성기를 되찾았는데요. 1980-1981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에 등극했고 바로 다음 시즌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펼쳐진 유로피언컵 결승전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유럽 최강팀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2000년대 중반까지 중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아스톤빌라 하면 빠지지 않는 홈구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앤틱한 장식으로 세련미를 뽐내는 빌라의 홈구장을 꼼꼼하게 관찰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빌라파크는 1897년에 완공됐고 수용인원은 약 4만 2천 명입니다.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내부관리가 잘 돼 있고 선수 통로도 굉장히 넓습니다. 빌라파크에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쪽 스탠드 전체를 채우고 있는 장애인 서포터용 좌석입니다. 누구보다 경기를 잘 볼 수 있도록 가장 앞쪽에 좌석을 배치하고 동행한 팬들과 함께 관람하도록 만들기 위해 좌석 사이의 공간도 넓게 만들었습니다. 스포츠는 국경과 장애를 넘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입니다. 명문 클럽인 아스톤빌라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구단의 가치를 더욱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아스톤빌라에는 올리 와킨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는 순간적인 폭발력, 뛰어난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순식간에 깨는 라인 브레이크 유형의 스트라이커입니다. 하지만 쉬운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골 결정력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 여름 새로운 영입으로 아스톤빌라 공격진에서 빠진 퍼즐 한 조각을 맞출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스톤빌라에서 올리 와킨스와 틸레만스의 환상적인 팀워크를 볼 수 있을까요? 에메리 매직이 이번에도 통할까요? 또 아스톤빌라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SGS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 안녕!